안녕하세요. 사나오입니다. 오늘도 작업실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네요. 제가 혼자 열심히 자른 필라멘트입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기름종이를 덮은 다음 다리미로 잘 다려주면 판판한 필라멘트 판이 만들어집니다. 3D펜으로 이만한 판을 만들려면 3일 정도 걸리는데 이 방법을 쓰면 3D펜 장인의 자존심이 약간 상하긴 하지만 30분 만에 멋진 필라멘트 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달고나 같죠? 곳곳에 뚫린 구멍은 3D펜으로 메꿔준 다음 다시 다리미로 다려서 판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합판을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필라멘트 판을 만드냐고요? 그 이유는 오늘 만들 것이 항공모함이기 때문이죠. 필라멘트는 물에 강하고 가공이 쉽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을 만들기 딱인 재료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더 과거에는 단 한 척의 전투함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은 1949년에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 구매한 백두산함입니다. 배를 구매하고 바로 다음 해인 1950년 6.25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한 전투함이죠. 우리나라 해군은 이제 국방력의 상징으로서 바다의 중심이 될 대한민국 최초의 경항공모함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이자 농업인의 날이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종전일이자 지체장애인의 날, 기타 등등 많은 날이 있지만 대한민국 해군 창설 기념일인 오늘 앞으로 건조될 3만 톤급의 경항공모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3kg도 안 하는 작은 사이즈로 만들 겁니다. 그렇다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 만들기 인생 30년 동안 물 위에 뜨는 것은 종이배밖에 없었습니다. 3D펜으로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은 저에겐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전은 가끔 두렵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은 도전에 실패했을 때의 두려움이겠죠. 저도 이번 작업을 하는 내내 머릿속에서 실패를 계속 걱정했습니다. 물에 안 뜨면 어떡하지? 작동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런 고민들은 제가 더욱 철저한 준비와 대처를 하게 만들고 도전이 성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도전에 성공하면 얻는 것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도 수많은 위기와 변화,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쪽으로 변하기 위해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도전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해군도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첫 항공모함 구축이라는 큰 도전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제가 맨날 영상에서 대충 채워줍니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만큼은 대충 채우면 안됩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이 항공모함의 밑부분인데 무게중심을 아래에 두기 위해 모든 부품들과 배터리를 넣어놨기 때문에 물이 한 방울이라도 새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면을 채워줍니다. 한 영화 두세 편 정도 보면서 작업하다 보면 어느샌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거친 면을 그라인더로 다듬어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구멍이 뚫리지 않게 적당히만 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당이란
굉장히 애매한 용어인데 쉽게 말하자면 적당히 뭔가 이렇게 적당히 참 쉽죠? 아까 쓰고 남은 적당한 필라멘트 판 위에 도면을 얹어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필라멘트 판을 합쳐서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적당히 만들고 깔끔하게 갈면 이렇게 깔끔한 입체 도형이 되는데 이것들은 순간 접착제로 굉장히 잘 붙습니다. 마치 제 뱃살 같습니다. 굉장히 잘 붙고 잘 안 떨어집니다. 작은 물체들도 정교하게 만들어서 핀셋으로 집중해서 붙여줍니다. 아일랜드를 하는 이 관제탑은 전투 중 격파당하는 것을 대비해 두 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측면에는 함재기들이 선체 안에 들어가 있다가 항공모함의 활주로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조립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는데 그라인더로 아무리 예쁘게 갈아내도 미세한 구멍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배를 만들 때는 방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퍼티를 이용해서 미세한 틈도 메꿔주겠습니다. 이제 웬만해서는 물이 셀 수 없는 배가 되었습니다. 굵은 줄로 퍼티를 갈아내고 고운 사포로 표면을 정리해줍니다. 도색 전 서페이서를 뿌리기 전까지 면을 부드럽게 갈아내야 합니다. 서페이서도 미세한 구멍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넉넉하게 뿌린 뒤 충분히 말려줍니다. 서페이서가 마르는 동안 배 위에 올라갈 전투기를 만들어줍니다. 항공모함이 굉장히 크니까 전투기는 초콜릿만 해지네요. 굉장히 비싼 초콜릿. 페레로로쉐 스티커 붙이듯 정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선체를 마저 도색해줍니다. 마스킹 테이프로 꼼꼼하게 마감해주고 배경색부터 차례로 칠해줍니다. 배 밑부분은 조개나 해조류가 들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염을 방지하는 성분이 든 빨간 페인트로 칠한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더 재미있죠? 더 궁금하신 것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전국의 많은 해군 출신 분들이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우린 그런다고 한 적 없는데 누군가 해주실 겁니다. 마스킹을 제거하고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장착해주면 2033년 건조될 우리나라의 첫 항공모함 완성입니다. 길이 50cm, 세상에 단 하나뿐인 미래 우리나라 경항공모함입니다.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운용하는 다목적 군사기지로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우리나라의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전쟁 없이 평화가 유지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현재는 대한민국 국군이 그 평화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군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군대하면 보통 육군을 떠올리는데 새로운 곳에 도전하거나 해군만의 신사적인 멋과 낭만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지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산보다 바다를 좋아하신다고요? 해군 장교와 부사관 지원의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 생길지 모르는 실전에 대비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쓰는 해군과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나워 씨입니다.